오늘은 용띠 물병자리. 특히 그 시작하시기 전에. 네. 우상이 상담합니다. 네네. 와, 눈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의 오로라공주의 이 컨셉과 모든 게 맞추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이 책임감이 있잖아요, 오로라공주로서.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유튜브 분들이 뭐 저한테 구독을 안 눌러도 아 이분은 좀 특이하다, 아 이분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행복합니다. 저를 꼭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 아 이분은 아 자기만의 그 컨셉에 대해 되게 충실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저는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용띠의 물병자리,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자리를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물병자리의 용띠는 경제적이면서 사회 규범도 잘 지키고요. 또는 자신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차지하는 거. 그럼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꼬실 때 그러잖아요.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어? 그 끈질김. 그런 분들이 좀 물병자리 같아요. 최대의 장점은 정이에요, 정. 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 단점은 우유부단함도 있을 것 같아요. 내면에는 항상 고독이 깔려 있고 혼자 있지를 못하는 성격, 그래서 정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용띠의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예요.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인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용의 기운을 소심한 물고기처럼 야망과 모험성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남자의 야망이 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차고 성격도 뭐 대단하고 또 적절한 자제력도 있고 신중한 사고력도 있는 분이고 뭐 좋은 건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으로서요. 되게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띠의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양자리라고 합니다. 용기와 묘략이 통합 복합적인 분들, 교활한 술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레츠고겠죠. 전진. 후진은 없어요. 옆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사업하시면 제가 볼 땐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그러니까 올인할 수 있는 성격일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는 뭐 사업도 잘 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 충실한,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이상형, 여자들이 바라는 이상형, 완벽주의도 그런 주의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양자리. 그다음에 용띠의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입니다. 역량과 날카로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난폭함과 여기서도 정력이 나오네. 정력도 있고 또 그런 기교를 가지면서 황소자리의 용띠는 뛰어난 판단력 이런 것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저는 그래요.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찌르라고. 한번 추진했을 때 물론 실패도 있죠. 이 운으로 보면 삼재나 아홉수 때 꼭 실패수가 와요. 또 노력은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아무리 실패를 했지만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자 그때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 하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황소자리 자체가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로서는 괜찮은 성격 같아요. 그렇죠. 남성미가 넘치죠. 네. 그다음에 용띠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매혹이 넘친대요. 오, 저 같은 섹시함. 화려함과 이런 멋내는 게 화신이래요. 뭐 연예인 쪽도 되겠네요. 저희도 사실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한테 어떤 한편으로는 규범이 될 수 있고 또는 모범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를 믿는 또 선생님들을 믿는 모든 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요즘 나라가 시끄럽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국군을 위해서 열심히 비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선생님들께 박수를 쳐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되게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잠깐에 점이 틀렸다고 선생님들을 다 나무라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무속인도 사람이에요. 네. 자, 용띠의 쌍둥이 자리를 말하다 보니까 뭐 무속인 선생님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쌍둥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멋을 내다 보면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좀 실증을 이렇게 옷에 대한 실증도 빨리 느껴요. 아무리 예쁜 것도 잠깐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 쌍둥이 자리 이런 분들은 좀 멋을 많이 내는 분 같아요. 멋쟁이가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용띠 계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계자리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용의 활동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 활력, 추진력 있고 매우 감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남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남이 기쁠 때 기뻐할 줄 아는 분들인 것 같고요. 예술 방면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이나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악기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적인 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계자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용띠의 사자 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 자리예요. 마음이 높고 온화하고요. 타인과 함께 그 부를 추적할 수 있고 또 타인한테 많은 양보도 할 수 있고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고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방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할 수도 있고요. 동정심도 매우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용띠의 사자 자리 자체가 띠로 보면 제일 좋은 자리 같아요. 그다음에 용띠의 처녀 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천재 자리예요. 사람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용띠 자체가 잘못을 하면 그걸 이렇게 좋은 쪽으로 안내하는 것보다 그 우리가 소위 쫑꼬를 준다 그러죠. 자기도 잘못하면서 남의 잘못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 그건 고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공 가도를 건너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큰 틀에서 보면 비교적 단도직입적으로 뭐 내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다음에 운동과 또는 내가 뭔 일에 장사함에 있어서 그런 냉철함이 있는 분들 또 책임감도 있고 또 한 가지 딱 흠이라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거 조금 고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용띠 천칭 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 자리입니다. 천부적으로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고 또는 의심을 잘하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쉽게 의심하고 믿지를 않는 성격 그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창조적이 뛰어나고 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자 용기가 있는 분들도 많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신만의 그런 매력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쩐 때는 이목을 끄는 걸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용띠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정갈자리입니다. 용 중에 용입니다. 정갈자리 자체가 강하면 용기 있고 묘력이 있고 또 용띠 자체가 성향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그다음에 용띠의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입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면서 큰 싸움의 투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면서 강인한 면이 있는 분들이고 위협을 겁내지 않고 모험심이 있다 보니까 위태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땅을 사실 때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선견지명이 있다 보면 조금 있으면 저게 땅값이 오르겠다 그런 선견지명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직업적으로 봐도 아 지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하다가 온라인계 사업에 뛰어드시면 분명히 성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선견지명이 있고 전진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후퇴보다 전진. 그러다 보니까 네, 빠꾸 없어요. 무조건 전진. 그다음에 용띠의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가 염소자리인데요. 염소자리 자체가 사람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취적이다 보니까 평범한 걸 싫어해요. 튀는 걸 좋아하죠. 오로라 공주처럼 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연예인들 또는 뭐 저희 같은 사주의 무속인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염소자리 자체가. 네네. 예,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염소자리가. 네, 여기까지는 용띠의 별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